냉장고를 다 찾았답니다. 이번 주엔 요 허브 버터를 샀거든요. 맛있겠죠? 마트에서 종종 그 프랑스 버터를 할인을 하는데 어제는 없더라고요. 버섯은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파스타 만들어서 학교에 가면 될 것 같아요. 냄새 좋다. 이거는 좀 짭짤하고 음식 맛? 이거랑 맛있잖아. 잘 때 읽는 책이 요만큼 남아가지고 먹으려고요. 이제 8시 20 정도 됐네요. 지난번에 조중걸 교수님의 책을 몹시 재밌게 읽고 휴미랑 그 후에 칸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번에는 칸트가 말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독일어 원서로 읽고 있는데 한국어 어순이 다르고 단어가 가진 뉘앙스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단어랑 책에서 쓰는 한국어 책에서 쓰는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책에서 쓰는 단어로 읽으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조율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적어보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진도가 몹시 느릴 뿐. 공책을 다 썼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안 쓰던 공책을 두 권이나 다 써버려가지고 아 공책을 사야 하나 하고 있다가 그냥 A4용지에다가 이렇게 선만 프린트를 해서 쓰는 게 훨씬 여기서 저렴할까? 거의 3시간 걸렸어. 제가 구독하던 운동하는 프로그램 프리레틱스 이거를 사실 구독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구독이 연장이 됐답니다. 그냥 제가 이걸로 운동을 하려고요. 어차피 여기서 운동도 다 매일 바꿔주고 해서 이게 뭐지? 이상한
김치랑 같이 먹으면 약간 김치볶음밥 맛이 나요. 제대로 정리를 하고 밥을 먹어야겠어요. 지금 2시. 오늘 너무 정신없네요. 저 지금 학교에 왔고 사실 시를 사러 갔는데 시를 못 샀어요. 다운이다 보니까 다 문을 닫았고 제가 원래 시를 사는데도 문을 다 닫아버려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난감한 상황이에요. 어떡하지? 청소를 조금 하고 하루였던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외로운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누굴 만나는 게 좀 문제가 되었어요. 초랑인가? 저 탈 수 있을까? 트람을 탔는데 그냥 한 두 정거장 있다가 내렸어요. 날도 엄청 춥지 않고 걸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11시 13분 정도인데 진짜 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으니만큼 책을 좀 읽다가 자는 게 좋겠어요. 여기 제가 어제 새로 만들어 놓은 책 읽기용 전등. 작업실 반대편으로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이라 혼자 작업실에 있습니다. 이제서야 편집할 거를 켜고 편집을 하고 있어요. 저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베를린에 가서 한 이틀? 3일? 동안 짧게 일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엔 편집을 못했고 제가 하는 투프팅 작업 2주일 정도 동안 좀 집중을 해서 끝내야 해서 이번 영상은 조금 늦어지게 되었어요. 영상 찍어놓은 걸 보다가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요즘 들어서의 제 자신이 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몇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정신없고 불안하고 불안전했던 제 자신을 담아둔 영상을 보면 새삼스럽기도 하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료한 별 다를 것 없는 하루하루라서 영상으로 본다고 하면 좀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는 것 같고 어느 때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산속에 가서 사는 걸 부러워하지?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나 여행을 하는 거나 다름없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떤 우주를 만난다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우주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의 깊이가 있는 우주이고 나와 관심사가 맞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깊어지기도 얕아지기도 물론 그 모든 거에서 배울 점은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존재할까? 인간은 왜 존재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궁금했던 적도 많은데 그 궁금증을 요즘 책을 읽으면서 많이 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했던 거를 철학자들이 이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고 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너무 과식하고 폭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욕구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저를 떨어뜨려서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이나 마음이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있고 너무 재밌어졌어요. 세상을 사는 게 물론 아직도 돈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막막하고 언제쯤 나는 밥값을 하고 살까 밥벌이를 하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계속 일을 하러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에너지를 썼고 내가 웃고 싶던 웃고 싶지 않던 난 웃어야 했고 서비스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제가 조금 더 제 자신이 되어서 지낼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죠. 아, 너무 여기 담겨져서 내가
사람들 만나는 거 일절 안 하려고 들까봐. 왜냐면 지금 이 상태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편하기만 한건또 옳지가 않다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면 뭐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잡음이 너무 많이 나고 내가 떳떳하면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중요하지만 뭐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변했는데. 저는 항상 제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건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두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내 구미에 맞게 변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는 기준은 다 다르고, 뭐,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고, 나조차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변하는데, 이 세상에서 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물론 살다 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경우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럴 때마다 좀왜 저러지? 어이도 없고 속상도 하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힘들긴 한데,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대신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답을 찾기도 쉽고,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많은 발견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자신과 노는 요즘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There's a lot of colors, I don't know where to go. See a lot of colors, only feeling blue. There's a lot of colors, lost within a haze. Don't rely on others to get you through the maze.